컴퍼니라고 느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했는데 제가 뭐 어떻게 한 거보다 사실 촬영장에서 저희 감독님이 정말 너무 많이 끌어주셔갖고 아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감정들도 나오고 제가 생각 못했던 그림들도 나오게 돼서 너무 오늘 영화 보면서 다시 한 번 너무 좋았습니다. 처음부터 생선은 아니고 생선이가는 아니고 기자 역할을 제안받으신 예, 거예요? 생선은 광수 씨가 먼저 되어 있었어요. 네, 아니 이광수 씨 기린이 아니라 생선이라서 깜짝 놀랐어요. 네. 예. 제안받고 어떠셨어요? 역할? 예. 참 좋았습니다. 예. 시나리오. 예, 떨리네요. 예, 근데 영화 개봉 전에 보시고 예, 처음 앞에 이렇게 섰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참 좋았습니다. 예, 예 처음에 시나리오 읽고 와 이런 시나리오가 있구나. 예, 일단 너무 신선했고 너무 감동. 그러니까 되게 여러 가지. 되게 복합적인 마음이었는데 이런 박구 역할을 지금 아니면 사실 앞으로 해볼 기회가 있을까 싶은 마음도 있었고 사실 어렵겠다라는 걱정도 많이 됐었는데 해보고 싶었어요. 예. 잘 어울리셨습니다. 저 사실 이번에 박보영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당차면서 정의로운 역할 이 출연진들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어른이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역할을 하셔서 신선했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이번 연기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본인은 또 어떻게 역할 맡으셨는지. 아, 네, 감사합니다. 약간 어른스럽다기보다는요 그나마 현실적인 선택을 조금 많이 하는 그런 캐릭터인데요. 아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이렇게 굉장히 정상적인 아이라기보다는 조금 어느 부분에 좀 이상하기도 하고 약간 이 영화에서 나왔지만 다소 폭력적인 성향을 좀 띠고 있고 그런 아이였는데 처음에는 그러니까 다 똑같은데 배우분들도 다 이제 영화를 선택하는 거는 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책은 정말 읽고 나서 너무너무 참여하고 싶은 책이었어요. 사실 어떤 캐릭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이 작품에 같이 참여하고 싶다라는 느낌이 너무 드는 작품이어서 꼭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캐릭터 잡아가는 부분은 감독님이랑 많이 말씀을 나눴고 그리고 욕을 많이 해서요. 그거를 좀 자연스럽게 해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했던 것보다 더 세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걱정이긴 한데 감사합니다. 칭찬으로 받아들일게요. 네, 잘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여러분들도 영화를